네. 오늘 학교에서 오렌지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이 책을 빼면서 같이 같이 뺐다. 몇 분이야? 빨리 가서 가지고 와. 빨리 가서 가지고 와. 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this하고 that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this하고 that 이걸 보고 손가락질하는 뭐 this가 무슨 뜻일 때이 것이란 뜻이고 that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뜻일 때저 것이란 뜻으로 사용될 때에 대한 얘기를 포커스 17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면 this가 뭔가 뭐 이것들이란 뜻으로 바꾸고 싶으면 뭐가 되고 these가 되고 뭐 that도 저것들이 되고 싶으면 뭐가 된다? those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his하고 that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these하고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했지요. 뭐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 더 얘기하면 뭐이 this가 이것 말고 this book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 이때는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지시 형용사라고 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that도 마찬가지, 뭐 that flower 이렇게 사용됐을 때도 마찬가지 지시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this is나 that is는 this is는 줄여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뭐 거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this is Sam's jacket이죠. 왜냐하면 왜 this가 왜안 됩니까? this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is도 this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jacket가 아닌 것도 this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this하고 is하고 Sam's jacket이 단수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라고 한다 했습니다. this가 단수니까 is가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jacket가 아닌 것도 전부 다 수의 일치라는 규칙. 그 다음에 R가 왔으니까 Are these your pants죠? 이거 네 바지니? 자 이렇게 parents 이분들은 참 너의 부모님들이니?고요. 나의 부모님들이 맞으면 뭐라고 대답한다? Yes, they are. 그렇죠. These니까 they로 받는 거죠. Yes, they are. 아니라면 No, they aren't라고 한다. 그 다음에 are니까 Those are my classmates. 뜻은 저 사람들은 나의 반 친구들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독이 만약에 독스였으면 답이 뭐예요? Those dogs are not mine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독스면 복수고 독이면 단수니까 단수랑 어울리는 건 that인데 that dog is not mine이고 저 개는 나의 개가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 2, 3은 한 편이고요. 4만 따로죠. 왜 4만 따로냐? that 같은 경우에 지금 독을 꾸며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었던 나머지 애들 This is Sam's jacket Are these your pants? My parents 그다음에 Those are my classmates는 1, 2, 3은 전부 다 뭔데? 지시 대명사인데 얘만 지시 형용사라는 거 독을 꾸며주고 있죠. 다른 게 말고 어떤 게? 저 개는 내게 아니다. 그 다음에 bold는 왜안 됩니까? 오케이, boring의 뜻은 무슨 뜻이고, 뜻과 관련해서 boring의 뜻은 지루하게 하는 이야, 지루함을 느끼는 이야. 그렇죠, 지루하게 하는 이고, 여기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책은 지루하지 않다라는 얘기니까, 저 책이 지루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얘는 올 수가 없겠죠. 그 뜻, 이 이유는 전부 다 bore의 뜻이 뭐기 때문이다. 지루하다예요, 지루하게 하다예요. 그렇죠. 지루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boring은 그 뜻을 그대로 받아서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 bored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지루하게 하는 걸 당했으면 지루함을 느끼는 인데 책이 무슨 사람도 아닌데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1번 지민아 어떻게 고치면 될까? 'This is my sister Julie.' 그렇죠. 뭐 하는 표현? 소개하는 표현이고 여기에 is my sister's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온 것과 my sister가 단수인 것 그리고 this하고 이렇게 뭐라 그런다? 수의 일치를 이루어줘야 된다. this니까 is가 오고
is가 왔으니까 sisters가 못 온다는 거.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 줄리예요. 뭐 여자 형제가 여러 명이면 these are my sisters. 뭐 이쪽은 나의 여자 형제들입니다. 이런 표현도 소개할 때쓸수 있지만 여기에는 my sister Julie는 단수죠, she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골랐을 방법은 뭐를 뭐로 고쳤겠다? That을 those로 고쳤겠죠. 그 방법도 있지만 어떻게 고칠 수 있다? That book isn't boring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답지에는 얘를 those로 바꿔놨겠죠. Those books aren't boring. 좀 이따가 얘들도 이제 한편 먹을 거예요. 한편 먹을 수 있는 애들이 누구랑 누구랑 한 편이고 누구는 따로 가 이런 얘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저 여자애들은 타이완 대만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저 여자애들은 대만 출신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Are from Taiwan 되겠죠. Those girls are. Those girls 안만 길어봐도 they니까. They are from Taiwan. 오케이.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that girl is from Taiwan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that girl 이렇게 하면 두 군데 고쳐야 되고요. Those girls are 하면 한 군데만 고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is this your camera? 뭐라고 물은 거예요? 이것은 네 카메라냐? 내 카메라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Yes. 그렇죠. This is 하면 안 된다 그랬죠. It is. This는 대답할 때 is로 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번을 동그라미 했어 내가. 1번에다 동그라미를 했어. 그럼 2번도 동그라미인가요? 2번은 세모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3번은 동그라미 할까? 세모 할까? 세모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4번은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한건 뭐고? 지시 대명사고 세모한 건 전부 다 지시 형용사인 거죠. 도어즈가 북스를 꾸며주고 도어즈가 걸스를 꾸며주고 얘들은 디스가 이스로 바꿔 쓸수 있고 it is my sister 뭐 she로 바꿔 쓰는 게 어울리는 거예요. she is my sister 얘도 마찬가지 이스로 바꿔 쓸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자체로서 명사지만 얘는 이렇게 합쳐서 명사고 지금은 they죠. they aren't boring they are from Taiwan 지시대명사와 지시형용사를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전환자는 변호사다. 그래서 law가 무슨 뜻이던가요? law. 아무도 안 찾아왔다. 그렇죠. 법이죠. 법. law. 그러면 뭐 law도 안 찾아온 친구들한테 판사가 뭔지 검사가 뭔지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뭐든가요? 그렇지, 졌지, 오. 졌지. 그 다음에 검사는 조금 어려운데? prosecutor입니다. examination은, 너좀 검사 좀 하자. 이거 좀 검사하자 할때 그게 examination이에요. prosecutor입니다. prosecutor. 그러니까 검사 이렇게 찾으면 당연히 examination이 나온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너무 선행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러면서. 검사가 아 이게 뭘까 조사하는 검사가 있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벌 받아라 하는 검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prosecutor예요. 됐습니까? examination 요거. examination 이건 검사하는 거고요. 이게 고장이 났나 안 났나 아 사실 우리는 검사는 examination이고 넌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 하는 사람은 prosecutor입니다. 졌지?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제일 파워가 세요? 졌지하고 lawyer하고 prosecutor 중에서 누가 파워가 됐어요? 졌지가 제일 대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을 막부짖는 사람은 누구예요? prosecutor죠.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로이어죠. 얘가 제일 힘이 없죠.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얘 힘이 엄청나게 세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로는 법이다. 로이어는 변호사다. 졌지. 졌지는 또 다른 뜻이 판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말인데,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그렇죠.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 그러니까 판단 내리지 말란 말이야. 뭐를 판단 내리지 마라. 북을 뭐 가지고 그것의 껍데기를 가지고 표지 가지고. 됐습니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젖지를 내리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속담입니다. 젖지 나온 김에 속담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그러면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남자는 변호사다. 그리고 남자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건 객관적인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라 그렇습니다. 뭐 3m 떨어져 있으면 되시고 3m 이해하면 디스다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That man is a lawyer 되겠죠. That man 안만 길어봤자 he is a lawyer 하는 거고요. 지시 대명사입니까? 지시 형용사입니까? 그렇죠. 맨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보고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한다. That man is a lawyer. 그다음에 지인아, 이 신발은 나한테 크다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se shoes are big for me.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these는 지시 형용사야, 지시 대명사야? 그렇죠. 형용사죠. 슈즈가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이 자리엔 절대 뭐 쓰면 안 된다. 디스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These shoes 안만 길어봐도 they이고요. They are big for me.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복수 명사 앞에는 디스나 대시 못 오고 디즈나 도즈가 와야 된다. 계속해서 이것은 그녀의 기타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her guitar? 그랬더니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그래서 this는 is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Is this her guitar? No, it isn't her guitar. 그 다음에 저 건물들은 매우 높니?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멀리 있는 한 개, 여러 개. 그래서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Are they very tall? 한 거네요. Buildings 정도는 중1이면 쓸수 있어야 되겠죠. Are those buildings very tall? 오케이. 그래서 높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they are. 그래서 those buildings는 they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They are very tall. 오케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내 친구다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하고 싶으면 Okay, this person is my friend. 번역기 너무 돌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This is my friend 하면 되죠, 그냥. 사람 person이지. 오케이. 하지만 소개하는 표현이니까 this is my friend 하면 됩니다. 그다음 저 게임들은 재밌다라고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ose. 그렇죠. 도즈니까 복수.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봐서 데이니까 are interesting. Those games are interesting. They are interesting. Those games are interesting. 그래서 interest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얘 가면 되겠네. How are those games? How are they? They are interesting. 걔들 어때? 재밌어. 난 my frie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 is this?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구야?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포커스 18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때몇 번째 배운 it에 대한 얘기한다는 거꼭 알아야 되는데 몇 번째 배운 it에 대해서 했어요? 두 번째 배운 it이죠. 첫 번째 배운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좀뭐 문법 용어를 쓰면 얘는 뭐였습니까? 인칭 대명사 이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이거 말고 됐습니까? 아무 뜻 없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it에 대해서 얘기했고 춥다, 덥다, 어둡다, 밝다, 멀다, 가깝다, 10분 걸린다, 5분 걸린다. 9시다, 화요일이다, 7월 7일이다. 7월 7일? 7월 7일이면 누구 만나는 날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음력으로 따지죠. 그렇죠. 양력이니까 오늘은 아니겠네요. 됐습니까? 몰랐어요. 7월 음력 7월 7일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날은 날씨가 어떻대요? 비가 온대죠. 됐습니까? 아무 말할 수 없고 안 만났겠죠. 이제 이혼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예? 네. 근데 금요일부터 비 온다던가? 바뀐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다, 날씨가 어떻다, 몇 시다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과에서는 이 책에 없는 거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며칠인지 물어볼 때 뭐였더라? What date is it?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됐습니까? 얼마나 먼지 궁금하면 How far is it? 됐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봤습니다. 뭐또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How long is it? 근데 시간이 걸리다란 뜻으로 쓸수 있는 동사가 하나 있었는데 시간이 걸린다. Take였죠. 됐습니까? 그렇죠. It takes an hour 한 뭐예요? It takes an hour. An hour. 한 시간 걸린다.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비인칭 주어야. It takes an hour. 이러면 한 시간 걸린다. 이런 뜻으로 걸리다가 뭐지? 하지 마시고요. Take가 take 뒤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뭐 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이나 돈이 소요된다, 든다, 걸린다 이런 뜻이라는 거 테이크 이것도 중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테이크 여러분 맨날 뭐 봤다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테이크 뒤에 뭐가 오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그런 것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는 거 많이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봄이다 하고 싶으면 뭔데? It is spring now인데 spring이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음대? What season is it now? 하면 되겠죠. What season is it now? 무슨 계절인지 물어볼 때 뭐? What season? 그러니까 무슨 계절? What season? 그다음 몇 년도? What year? 하면 되겠죠. 무슨 책 이런 것들 What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침 7시다 It is 9 in the morning 됐습니까? 그래서 9 in the mor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는데 몇 시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t's 9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뭐 in the morning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AM, 써도 되겠죠. It's 9 AM. 그렇습니까? 그럼 PM을 쓰고 싶어. 9 PM. 그럼 PM은 뭐 대신 쓸수 있어? PM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In the evening. At night 하든지. 뭐, 9시를 밤이라고 밤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It's 9 at night 하든지. 뭐, 저녁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It's 9 in the evening. 뭐,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이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이 화요일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Tuesday today? 하면 되겠죠. Is it Tuesday today? 만약에 오늘 화요일이다였으면, It is Tuesday today고, Tues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번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It is Tuesday today.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It takes 10 minutes. 패턴 영어.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까지 그다음에 to the bus stop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어디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it takes 10 minutes to the bus stop 그러면 10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음대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뭐라고요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이게 버스 정류장까지 몇 분 걸리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How many minutes? 몇 분이나 how many minutes 걸리니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됐습니까?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to the bus stop? 그 다음에 추워요. It is cold. 언제? In winter. In wint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이걸 초딩들한테 주어동사 초딩들한테 주어동사는 안 그러고 누가 다 찾아봐 그러면 겨울에는 춥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겨울에는 춥다냐? 날씨가 춥다지. 그렇죠? 맨날 누가 다 시키면 제일 앞에 있는 거랑 끝에 있는 거 붙이는지 안 되니까 이건 언제입니다. 언제. 누가 춥다? 날씨가 춥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11월 10일이다 하고 싶으면 It is November 12th to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월 12일이다 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It is November 12th today. 12th는 이렇게 씁니다. 10이라는 단어가 12죠. 12. 12 이렇게 쓰는데 부 소리를 푸 소리로 바꾼 다음에 왜냐하면 얘 바람 빠지는 소리 얘 바람 빠지는 소리 그래서 12th 이렇게 바꿉니다. 12번째 그래서 November 12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 만들어서 앞으로 던지면 돼? 오케이. 날짜 물어보는 거 가르쳐 줬는데요. What date is it today? 모르면 적어. What date is it today? 며칠인지 궁금하면 What date is it?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그게 딱지 않겠다. What date is it? It's November 12th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s Tuesday today. 수요일이야. 아니, 화요일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지하철까지 얼마나 먼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far is it from here to the subway station? 뭐라고요? From here station. 그런데 10분 걸려요. It takes 10 minutes. 하면 되겠죠. It takes 10 minutes to the subway station.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몇 분 걸릴지 궁금하니까 How many minutes does it take? How far is it? 그래서 보니까 얘는 뭐 얘기한 거고 1번은 계절 얘기했죠. 2번은 시간. What season에 대한 대답, What tim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 da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간. 그 다음엔 날씨죠. 그 다음엔 what date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는 또 시간이죠. How far에 대한 대답. How far. 거리. 거리, 시간, 날씨, 날짜, 요일, 시간, 계절. 이런 것들 비인칭 주어로 아무 뜻 없는 이수로 표현할 수 있다. It's bright here. 뜻은 여기가 밝다죠. 여기는 밝다. 자, 누가 다처럼 보이지만 여기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누가 밝다가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이니까 끝에 있습니다. 아무 뜻 없는 it's가 있고요. It's windy today. 오늘은 바람이 분다. It's hot in winter. 아, it's hot in winter? It's hot in summer. 어떻다? 덥다. 언제? 여름에는. 여름에는 덥다 해야 되고 덥습니다. 여름에는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이란 말만 안 쓰면 돼요.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은 내 생일이다. It's August 3rd. 오늘은 8월 3일이다. It's 6 o'clock now. 지금은 6시다. What time is it? It's 6 o'clock now. 자, August 3rd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What da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3월 1일이다. It's 그 다음 뭐라고? 3월인데? March
first 하면 되겠죠. 뭐 first를 숫자를 섞어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1하고 st. It's March 1st. What date is it? It's March 1st. 다음, 걸려요. 걸립니다. It takes 4시간 4 hours where to Busan. It takes 4 hours to Busan.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4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돼? How many hours does it take to Busan? 하면 되겠죠. 또는, 이거, 그냥 몇 시간 걸리니 해도 되겠지만, 얼마나 오래라고 해도 되겠죠?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뭘까요? How long does it take to Busan?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 does it take to Busan? It takes 4 hours to Busa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정대명사 정리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게 아니고 종류만 같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원을 쓰고 싶어. 문장에다가 원을 쓰고 싶으면 문장에다가 원을 쓰고 싶으면 이거야, 아니면,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 I가 뭐 했다? Lost 했다. 무엇을? My pen을. I have to.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에서 맞는 게 뭐였더라? 2번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었다? I have to buy. is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원을 is로 어떻게, 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펜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왜냐하면 내가 사야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그 펜과 동일한 걸 삽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삽니까?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펜이니까 원이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이거 쓰면 안 되고 I have to find it이고 i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더 펜으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나는 그 동일한 것을 찾아야만 한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원수로 바꿔볼까요? 그럼 얘는 이제 사라지고요. 얘는 더 이상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뭐 여기다가 원 대신에 뭐 원즈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로 바꿔 쓸까? 뭐 팬츠라든지 마이 슈즈라든지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I have to buy the shoes야, buy shoes야. Shoes. 더를 쓸수 없죠. 동일한 물체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신발 잃어버렸어. 사야 되겠어. 할 때, 이 shoes는 ones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웠죠. 근데 여기다가 I lost my shoes. I have to find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십니까? 갑자기 단수로 바뀌나요? 슈즈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여기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차이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 ticket? 오케이.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래서 성빈 아니 승빈 성빈이도 있고 승빈이도 있고 헷갈려 죽겠다. 그래서 Do you 아, do you have a ticket? I need 뭐 숫자 안 했어요? 빨리 하세요. 숫자 안 했구나. 그래서 뭐? I need i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 에밀리
I want the same on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 your. Buy a new one. 오케이. 승빈. 뭐라 그러냐? 정신 차려라. 이그샘플이 거기 어딨냐? 이그샘플이 거기 도대체 어딨어? 이그샘플이 어딨냐고? 어? 뭐가 은데? 4번 빨리 풀라고. 오케이, 계속해서 5번 진, 어? 원. 오케이, 계속해서 진. 돈 라이크 잇. 오케이, 그래서 지민 채점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랑 딱 맞으면 되겠네. 그쵸? 몇 번이 틀렸어요? 1번에 원이다. 원이 맞습니다. 왜 원일까요? 자, 1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문법이 무슨 문법 규칙만 본다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황승빈, 뭐 이제 공부 포기야? 어? 도대체 네가 한게 뭐가 있냐? 일찍 오라 그랬을 때 일찍 왔어. 숙제를 해왔어. 뭘 해왔어? 어? 클래스 카드 숙제를 내기를 했어, 네가. 어? 뭐 했냐? 되게 바쁜가 봐? 어? 요새 뭐 회사 다니냐? 알바해? 고깃집에 숯불 갈아주러 다니냐? 어? 그럼 도대체 왜? 어? 오케이. 그래서 문법 규칙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 1번, Do you have a ticket? I need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Do you have a ticket이 뭐예요? 넌표 갖고 있냐? 그리고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얘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어딘가 입장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쵸? 그럼 입장해야 되는데, 각자 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it을 쓰면 너는 표 갖고 있냐? I need it 하면 나는 네 표를 필요로 한다. 난네표 내놔 이런 겁니다. 응? 너표 갖고 있니? 나는 그게 필요한데 네표 나한테 내놔라. 나만 들어가고 너는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들어가려면 각자 표가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얘는 그렇다면 그러면 it인지 원인지 생각하기 전에 그럼 여기는 더 티켓이야? 어 티켓이야? 티켓이죠, 티켓. 너도 한장 있고, 나도 한장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난네 표, 그게 필요합니까? 나도 종류만 갖고 다른 표가 하나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종류만 갖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슨 이십입니까? 당연히 원이지. 티켓이지, 더 티켓이 아니잖아. 난네 표가 필요하다가 아니고, 나도 표가 하나 필요하다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도 그러면 원이 맞는지 잇이 맞는지 보면 되겠네. Emily has a pretty bag. 에밀리가 어쩐답니까? 예쁜 가방을 하나 갖고 있대죠. 그러면 나도 I want the same. 나도 똑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에밀리 거 뺏어옵니까? 아니면 에밀리하고 종류만 갖고 다른 가방을 사옵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거 사오겠죠. 그러니까 원인 거죠. 됐습니까? 동일체를 내가 원한다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체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your computer doesn't work. 그래서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던가요? 그렇죠. 작동하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work가 뭐 작품, 일, 일하다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작동하다라는 뜻일 땐 주로 주어가 사람이겠어요? 사물이겠어요? 사물이죠. 그러니까 your computer가 주어죠. 네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 3번은
풀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한 번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건 지금 바로 내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어를 보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새로운 걸 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작동 안 하는 컴퓨터를 다시 사라, 동일한 걸 사란 얘기입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컴퓨터를 사라니, 종류만 갖고 다른 걸 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도 있어야 되고, 어 있으니까 당연히 원인 거죠. 얘하고 얘하고 당연히 a new one이라고 되어있고, 얘는 컴퓨터 대신 왔죠. 그 다음에 4번, 계속해서 these pants are expensive. 이 바지가 어떻답니까? 이 바지가 비싸대죠. 자,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뭐냐? 여러분들 바지를 사러 갔어요. 바지를 사러 가갖고 이렇게 딱 둘러보고 있는데, 이거 뭐 7만 원, 8만 원, 뭐 9만 원 이렇게 써 있어. 이쪽 코너는. 아,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럽니다. 유니클로 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 시국에? 어쨌든 비싸. 그러면 점원한테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싼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싼거 있나요? 그러면 내가 동일한 거 물어보는 겁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바지를 찾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 여기에 pants 복수죠. 그러니까 원을 쓰면 안 되고 원즈고, 원즈는 뭐 대신 왔다? Do you have cheap pants 대신 왔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y mother makes a cheesecake. 어머니께서 뭐 하신답니까? 치즈케이크를 만드신다만, but 나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죠. 그러면 나는 동일한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I don't like the 치즈케이크. The 치즈케이크는 누가 만드신 그 케이크?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케이크죠. 그러니까 the 치즈케이크니까 the 치즈케이크, a 치즈케이크가 아니고 the 치즈케이크니까 it인 거죠. 그래서 어떨 때 원이고 어떨 때 원수고 어떨 때 이신지 구분이 되십니까? 그래서 승빈이는 나랑 타이틀을 하나 걸자. 이거 나중에 테스트 칠 때, 어? 시험 칠때뭔 타이틀을 걸까? 어? 뭐? 몇 개당 딱방 한 대씩? 너 이제 쳐야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말로 잘안 되더라고. 그렇죠. 뭐 앉아가지고 막 고개 끄덕끄덕 열심히 하고 막 수업 열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옵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일단 몇개 이하? 몇개 이하 틀릴 거야? 5개 이하 틀려. 틀리더라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로 틀리면 6개부터 이제 한 개당 한 대씩이야. 딱 봐.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써놓는 게참 자랑스럽죠? 어? 참 자랑할 일입니다. 중1이. 계속해서 one wants it 중에 계속해서 골랐어라. 자, 그럼 상황을 생각해야 되는 거. 내가 이 파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언지, 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가 있는 복수형인지 더가 없는 복수형인지. 더가 있는 복수형이면 안만 길어봤자 데이나 댐이 되겠죠. 더가 있는 복수형은 기본적으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데인데 뭐 소유격이면 데어고 목적격이면 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더가 있는 단수형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 다음에 어 단수형은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슨 형? 복수형은 뭐가 될 거다? 원즈가 될 거다. 근데 이건 수학 공식처럼 할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뭐 합니까? 이게 뒤에 더 복수형을 써야 될지, 더 단수를 써야 될지, 어 단수인지, 그냥 복수인지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거는 뭘 파악해야 된다?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뭔 얘기하는지. A, B가 대화. Do you have a smartphone? No, I don't.
네, 그래서 너 스마트폰 갖고 있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갖고 있대, 안 갖고 있대요. 안 갖고 있는데 누군 갖고 있대요? 잭은 갖고 있대죠. 그럼 잭 has the 스마트폰이야. 잭 has a 스마트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잭 has o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일한 물체의 어떤 a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대화. 애가 I'm hungry, let's eat pizza. 배고프니까 제안하고 있죠. 같이 피자 먹자고. 그래서 오케이, okay, I like more very much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I like pizza야. I like the pizza야. I like 자 pizza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는 못 쓰고요. 더는 쓸수 있죠. 그래서 I like pizza야. I like the pizza야. 그러면 I like one very much죠. 됐습니까? 안 속네요. I like it이죠. 됐습니까? 나는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I like it very much. 자, 그 다음에 뭐 interested가 아닌 이유는 interesting stories를 꾸며주면 흥미를 느끼게 하는 이야기야. 흥미를 느끼는 이야기야. 하는 그렇죠. 이야기가 흥미를 느끼면 그건 신기한 일이죠. 예,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이니까 ing형이 와야 되겠습니다. I know many interesting stories. 나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 라고. 자기 재밌는 얘기 많이 안다고 자랑하니까 B가 뭐라 그래? Please tell me a funny. 여긴 벌써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어요? One이죠. 그래서 One은 뭐 대신 왔다? A가 이미 있죠. Funny 때문에 이 앞에 가 있고요. Funny story 대신 왔죠. 절대로 뭐는 아니다. The story는 아니다라는 거. A story라는 거. A가 이미 앞에 있고요. 그다음 I don't like these glasses. 나는 여기에 뭐이 glasses가 뜻이 많은데요. 뭐 잔이란 뜻일 수도 있고 뭐란 뜻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겠어요? 안경이겠죠. 나는 이 안경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죠. 됐습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이게 안경 사러 온 사람이란 거알수 있죠. 그럼 B는 안경점에 직원이겠죠. 그럼 how about these? How about those ones고 ones는 뭐 대신 왔다? Glasses. 그러니까 저건 어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랬죠. 저건 어때요?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this cup is dirty. 이 컵이 어떻다? 더럽다. 그럼 어가 있습니다. 어가 있는데 무슨 ones냐? 장난치나? Give me a clean one. 그리고 one은 뭐 대신 왔다? Give me a clean 컵 대신 왔죠. 그래서 어가 있으니까 어 컵이니까 원인 거죠. 그래서 종류만 같고 깨끗한 다른 컵을 원한다라는 얘기고요. I don't have an eraser. 난 뭐가 없다? 난 지우개가 없죠. 그러면 can you lend me an eraser야? Can you lend me the eraser야? 아무것도 없이 eraser? an eraser? The eraser. 자, 나는 지우개가 없으니까 너 나한테 빌려줄 수 있겠니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지우개라 해야 돼. 지우개라면 상관없어. 그러면 당연히 뭐겠어? An eraser니까 원인 거죠. Can you lend me an eraser? An eraser 대신 왔으니까 it이 아니고 원이 돼야 되겠죠. 난 지우개가 없대. 그래서 아무거나 지우개 하나 빌려달라는 얘기인 거죠. 난 특정한 지우개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Can you lend me the eraser가 아니고 Can you lend me an eraser죠. I have a D 카메라. 나에게 D 카가 있는데 You can use it. 내가 갖고 있는 그 카메라를 뭐할수 있다? 그렇죠.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있는 거. Alex has three dolls. Alex가 공세가 있는데, a blue one and two red ones. 그래서 공이 있는데, 하나는, 이거야. 엉뚱한 색깔이 나오네. 하나는, 아, 이게,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이렇고, 나머지는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새 것이 필요해. 그러면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가 있으면 되는 거야? 동일한 게 필요한 거야? 종류만 같으면 되는 거죠. 그럼 I lost my watch. I
need a new one. 벌써 여기에 어가 있죠. watch 대신에 one을 쓴단 말입니다. I need a new watch 대신 watch 길고 귀찮으니까 I need a new one. 오케이. 나는 분홍색 신발을 좋아하지 않고 파란 신발을 좋아한다.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까? 아니죠. 그럼 I don't like pink shoes. I like 그렇죠. blue ones. shoes 대신 왔죠. I like blue shoes. blue ones.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빠져있는 게 있네요. 빠져있는 거 뭐 얘는 꼭 알아두세요. 자, 자 여러분들이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시작할 거 I have three balls. 그다음 one is red. 오. Another is blue. And the other is green. 그래서 뭐 one Another, the 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꿔봅니다. 공 다섯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파랗고, 나머지는, 자, 그럼 몇 개가 초록색이에요? 세 개가 초록색이죠? 그러면 I have, five balls, one is red, another is blue, and are green. 됐습니까? 피기 해두세요. 잠깐만요. 아까 문장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했으면 one, another, 나머지를 전부 다 얘기할 때 꼭 더를 붙이고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 나머지가 여러 개면 the others를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배웠고요. 이제 제기대명사 설명할 차례네요. 그래서 선배, 제기대명사가 뭐야? 응? 뭐 동영상 수업 들을 시간도 없죠? 어? 응? 왜 못했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응? 뭐?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렇죠. 다 알고 쉬운 내용이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승민이 천재니까. 왜 안 했어요 그럼? 할 수 있는데 안 했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게임하느라 안 했다. 귀찮아서 안 했다. 뭐. 네, 네가 알아서 공부해. 응? 뭐 내가 뭐 자꾸 잔소리 해봤자. 그렇잖아. 응? 응? 남학생들은 뭐 끝까지 막 멱살 잡고 이 새끼야 했니 안 했니 막 이래야 되고 막 이러더라. 힘들어 귀찮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뭐 네 점수 뭐 네가 뭐 어느 대학 가든 뭐 네가 어느 고등학교 가든 뭐. 응? 뭐 영어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중학교 때 영어 다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승빈이 앉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어. 맞다면서. 그럼 네 행동은? 응? 중학교 때 영어 끝낼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응? 자, 그래서 제기대명사 우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이런 얘기했죠. 하고 뭐하고 비교했습니까? She likes her 하고 She likes herself 하고 비교했죠. 그쵸? 근데 뭐이 정도면 괜찮다 이랬는데 뭐 이러면 얘를 뭐로 좀 바꿨죠 내가. 뭐로 바꿨더라? 그쵸? 뭐 이거 좀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쵸? 자,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됐습니까? 뭐 물론 뭐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얘기 말고요. 됐습니까? 여자끼리 좀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녀는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죠? 이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허를 뭐로 바꿨을 뿐인데 허셀프로 바꿨을 뿐인데 하나는 자존감 강한 사람 됐고 하나는 좀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재기대명사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 일본 사람들이 재기대명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주어의 행동의 대상이 다시 뭐일 경우에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제자에 되돌아갈 기자라고 했습니다. 주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누구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그렇죠. 동사의 이거를 좀 계속 어려운 말로 풀면 동사의 목적어가 뭐인 경우 주어인 경우 그러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주어인 경우에는 그 목적어 자리에 뭐를 써야 된다? 재기대명사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쓸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는 완전 다른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이건 완전 다른 뜻이죠. 오케이, he killed him은 뭔 뜻이야? 그렇죠. 그가 어떤 다른 또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했단 얘기야? 자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죽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 죽인 목적어가 뭐다? 다시 주어일 때 이렇게 쓰고 이건 자살했다라는 뜻이 된다. 이건 뭐 좋지 않은 문장이니까 없애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끝내지 않았고요. 자, 이제 얘는 없애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재기대명사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했죠. 뭐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얘는 더는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myself did it 또는 I did it myself. 이건 뭐 어떤 느낌이라 했죠? 내가 직접 그걸 했습니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내가 직접 그걸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뭔 짓을 했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죠. 그쵸? 그럼 방금 했던 이거랑, I myself did it, I did it myself랑, I did it이랑 똑같은 얘기인가요? 다른 얘기인가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결국은 내가 그걸 했다는 얘기를 한건 똑같잖아. 그쵸? 자, 맞습니다.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가 뭐너야? 주어죠. 얘는 뭐예요? 동사죠. 얘는 뭐예요? 목적어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얘는 뭐 하려고 있는 거야? 얘는 뭐 하려고? 수식하려고, 꾸며주려고. 얘 없다고 해서, 얘 없어졌다고 해서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게 없어졌습니까? 오케이, 안 없어졌죠. 문장의 주요 구성원분이 다 있죠.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시로서 여기 있는 거야? 그렇죠? 얘가 어찌 시로서 있는 거죠? 어찌 시 없다고 문장에 큰탈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요. 재기대명사는 2번 유형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얘는 지금 생략해도 큰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고요. 얘가 없어도 볼까요? 얘도 써봅시다. 무슨어? 주어. 얘는 동사. 얘는
목적어. 얘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야? 목적어 없어지는 거죠. 오케이. 네 가지 얘기인데요. 뭐하고,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하고, 보호하고. 이네 가지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그것은 틀린 문장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사용되는 제기대명사하고 이렇게 사용되는 1번처럼 사용되는 경우, 2번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용법. 이걸 보고 무슨 정용법이라고 한다? 제기적 용법이다. 그리고 밑에처럼 사용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강조적 용법이라고 하고. 강조적일 때는 뭐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될건 수거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제기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 수거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몇 단어? 두 단어겠죠. 그래서 혼자서라는 표현은 뭐다? By oneself입니다. By oneself. 혼자서라는 표현은 by oneself. 그래서 같은 말은 alone이죠. 그 다음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without others' help, 이 뜻으로 쓰인 건 뭐냐? for oneself입니다. for oneself. 남의 도움 없이 for oneself. 띄어쓰기 좀 할까요?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쉽네. 그 다음에 저절로라는 표현은 of oneself인데, 저절로라는 표현은 보통 무생물에게 쓰이기 때문에 of itself의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수거를 왜 알아둬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 하고 싶다. 뭐 그녀는 거기에 혼자서 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뭐, 그는 할까요? 그 집을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뭐 했다? 지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한다 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그 문이 어찌 열렸다? 저절로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방금 배웠던 것들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표현 어떻게 하냐? 누가 뭐 했다? She가 went 했죠? Where? There. 혼자서. 자, 이렇게 하면 by oneself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맨날 그럽니다. 신기해요. 자, 얘는 얘한테 맞춰줘야죠. 그래서 by oneself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죠. by herself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뭐,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선배도 맨날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oneself라고 써 있는 건 상황에 맞게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뭐 ourselves, themselves, yourselve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다음 표현. 그는 그 집을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지었대요. 누가 뭐 했다? He가 뭐 했다? He가 built 했죠. 무엇을? The house를 어찌? For himself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헤이, 남의 도움 없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시제 계속해서 과거네요. 누가 더 도어가 뭐 했다? 오픈드 했죠. 어찌? Of? 그다음에 얘 찾아봤습니까?
얘 쳐다봤죠? of itself. 됐습니까? open of itself.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얼마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영어라고 이런 표현 없겠어요?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제기대명사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됐습니까? 제기적용법 생략할 수 없는 거 목적어라서. 두 번째, 직접 스스로 뭐 이런 뜻으로 내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그걸 했습니다 말고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강조적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와 같이 자, 얘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치사의 목적어인데 생략되겠어? 얘는 이렇게 통째로도 생략은 됩니다. 물론 이런 뜻은 없어지지만 무슨 씨야 어찌씨입니다. 이렇게 통째로는 어찌씨죠. 근데 얘만은 생략 못해.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어에서 얘만 생략할 수 없다. 얘만 생략할 수 없다. 얘만 생략해도 되긴 되는데 어떤 뜻이 좀 많이 없어지죠. 이런 뜻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얘가 없으면 얘도 없어지고 그냥 그녀가 거기에 갔다. 라는 뜻만 났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혼자 갔구나. 아니 거기에를 왜 없었지? 얘가 없으면 얘가 이렇게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책에 뭐라고 했냐? 자, 뭐 제기대명사 외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 먼저. 뭐 일단 뜻은 이런 뜻이다. 뭐 물은 셀프예요. 뭐 직접 하시란 말이죠. 주어의 동작이 자기 자식에게 미치거나 이게 무슨 형용법을 얘기하는 거다? 제기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의 동작, 주어 뒤에 오는 동사 이 말하는 겁니다. 주어 뒤에 오는 동사에 자 주어 자신에게 미치는 얘기는 무슨 어가 목적어가 됐단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다시 뭐가 된 경우 주어인 경우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기적이고 생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의 행동을 강조할 때 쓴다. 이건 무슨 조용법이고 이거는 강조적이고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 동그라미. 자, 그래서 myself. 그 다음에 복수형은 ourselves. 우리들 스스로. 그 다음에 you는 계속해서 단복수가 똑같았는데 제기대명사에서 단복수가 나뉜다 했어. 단수의 제기대명사는 yourself, 복수형은 yourselves. f에다가 s 붙일 때 f를 v로 바뀌죠. ves 하는 거, 그 규칙입니다. himself, herself, itself, themselves 이게 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반복해서 7번 정도 반복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00방 안할 거니까. 그래서 만든 세트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제기라고 쓰겠죠. 없네요. 대명사 또 없고. 그럼 뭐 만들었는데 전에. 네, 알았어. 만들었는데 안 보이네. 20카드 할까? 그래서 클래스에 추가 그리고 하나 더 발견했는데 관용표현 좀 많이 있네. 이 셀프를 왜 띄워놨어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는 좀 잘못 만들어진 거 같네. 이건 똑바로 만들었네. 일단 녹음하는. 그래서 승빈이 너 요새 클래스 카드에 뭐 쪽지 남겨도 확인도 안 하더라. 그치? 응.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시험이 있으니까 일찍 오세요라고 뭐야 저기 뭐야 그 구글 클래스룸에 해놓으면 얘들은 일찍 오는데 너는 왜 모르고 있을까? 잔소리 해봤자 뭐하냐? 그냥 시켜야지 해라. 그렇죠? 안 하면 뭐 불이익을 주고 그렇죠? 자꾸 해라 해라 안 하면 혼난다 하면 스스로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그냥 딱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애들은 뭐 이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냥 네가 이거 안 했을 때는 이런 불이익이 생기고 이거 했을 때는 이러한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딱딱딱딱 세밀하게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친구들도 있죠. 승빈이는 딱뭐 요거 하나 안 했을 때 이런 불이익 요거 했을 때 이런 이익 이런 거다 나눠줄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남는데 제기적용법. 제기적용법은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뭐그 얘기 문장의 주어와 목적 같을 때라고 했는데 이런 말보다는 주어의 행동이 다시 주어에게 되돌아간다 이겁니다.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주어야. 됐습니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이 다시 주어야. 그 말하는 겁니다. 생략할 수가 없다. He often talks to himself. 그는 자주 뭐 한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니까? 혼잣말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는 자주 혼잣말 한다. 그렇습니까? 여기에다 힘이 오며 어떤 남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자주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혼잣말 한다라고 하고 싶으면 힘이 아니고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Himself. 그는 자주 혼잣말 한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He often talks to himself. 혼자서 얘기를 해. 혼자 얘기하다가 뭐지? 혼자 얘기하려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혼잣말 한다예요. 해석이. 그건 자주 혼잣말 한다. 그 다음에 강조적용법일 때는 어떤 뭐 주어나 목적어 또는 보호를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다 명사들이죠. 그렇죠. 전부 다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데 그말 뒤나 문장 끝에다가 바로 뒤에다가 강 붙이거나 또는 문장 끝에다가 붙일 수가 있다. He does his homework himself. 그는 뭐 한답니까? 숙제 한대죠. 그렇죠. 직접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없다고 해서 이 문장을 분석해 보면 누가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래서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니까 얘는 뭐가 되고 부사니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부사니까. 오케이. 어찌시는 내가 생략해도 문장에 큰 이상이 없다 그랬죠. 어찌시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끊어있게 하면 he가 open talks to 한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Whom does he often talk to죠? 그렇죠? 또는 Who does he often talk to죠? Who에 대한 대답이죠? Who에 대한 대답이라면 얘가 뭐란 얘기고 명사란 얘기고 명사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세 가지죠. 주어, 목적어, 보어. 명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곧 문장에서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다?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후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후나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명사가 없어졌다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 is 하는 역할, it is good. it is good 할때 it은 뭐야? 주어죠. I like it 할때 it은 뭐야? 목적어죠.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보어줘. 그렇죠? 그러니까 주목보가 없었단 얘기고 주목보가 없어지면 내가 아까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네 가지 주동목보가 문장의 주요 구성원이죠. 얘는 who에 대한 얘기고 얘는 how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 직접 했다. 얘는 누구에게 말한다?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who고 how입니다. 그래서 how라서 when, where, how, why라 했죠.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생략 가능, 얘는 who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be proud of가 뭔 뜻인지 다 알죠? 그렇죠? be proud of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거 of 때문에 외워놓으라 했죠. be proud of. 다음에 my sister and I 안만 길어봤자 뭔지는 뭐 말고 딸겠고요. 그 다음에 B 문제를 푸는 요령은 뭐냐? 재기적이냐 아니면 강조적이냐 구분하라고 했는데요. 푸는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를 말은 쉽죠. 그게 되려 그러면 일단 이 문장을 1, 2, 3번 지금 써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뭐할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how에 대한 대답이라면 무슨 영역법이야? 강조적이고 whom에 대한 대답이면 whom에 대한 대답이면 재기적이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라고도 할수 있다. 밑줄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해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끊어읽기를 유심하게 관찰한 학생들은 끊어읽기 해보면 답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다쳤다. hurt 3단면식 뭐죠? hurt죠. 그럼 얘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본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봐야만 한다. 제시카는 이 블라우스를 직접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6개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과 불가능을 구분해 보세요. 여기에 재기 대명사들이 들어갈 건데 생략 가능, 불가능 구분. B, C의 4개도 마찬가지 생략 가능, 불가능 구분. 그러니까 승빈이는 지금 너가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죠? 채점을 이전과는 다르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건 너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친구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고 너에게만 적용되는 변화인데요. 뭘까요? 뭐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를 여기 중1 구글 클래스룸에 초대를 해가지고 네가 숙제 과제를 제대로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내가 다할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네가 너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네가 해야 될게 무엇인지 좀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누구처럼 하고 있다? 유치원생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대접해 주길 원하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는 직접 그의 컴퓨터를 수리한다. 이거 끊어읽기 해보면 뭐 쭉쭉쭉 누가 어찌 무엇을 뭐 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 이게 보자. 비슷한 게 어디 나오나?
자, 사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2번 문제를 풀려면. 여기 나온 거 이외의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표현은 어떤 게 가능한가요? Have a good time 있죠. 그쵸? 근데 여기는 제목이 재기대명사기 때문에 이건 Have a good time을 써서 이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의 설명에는 그게 없고, 이거를 만들라 그러니까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얘를 잠깐 좀 봐야 되겠네요. 어느 거 할까? 조금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살펴보면, 오케이, 셔플 걸려 있나? 셔플 풀고 하자. 바이 원 셀프 뭐였더라? 이건 했던 거죠? 혼자서죠. Alone이었습니다. Alone. 맞습니까? 그다음에 for oneself도 했죠. 스스로, 남의 without others' help,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맞습니까? 그다음에 of itself도 했죠. of oneself로 봤는데요. 저절로였죠. automatically. 맞습니까? 자동으로. automatically. 그다음에 by itself는,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요. Beside oneself는, 이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까? Beside oneself. Beside가 옆에거든요, 옆에. 그럼 이게 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 되었냐 하면요, 생각해보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나의 정신이 내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beside의 뜻이 뭐뭐 옆에잖아.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내 옆에 있어.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신 나간 게된 거예요. 정신이 내 옆에 있다는 얘기. 정신은 따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beside의 뜻이 뭐뭐 옆에.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say to oneself는 충분히 추측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비슷한 거 봤는데. 아이고야. 이거잖아. 그렇습니까? Talk to oneself, say to oneself. 혼잣말 하는 거고요. I said to myself. 뭐 이런 거. Talk to oneself, say to oneself 하면 혼잣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n itself는 본래, 원래, 자연스럽게,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직 안 해도 되는데요? 천천히 하시고요. in itself. 할거 많으니까. Come to oneself도 아까 전에 옆에 있었죠. 그쵸? 근데 자기 자신한테 되돌아온 거죠. 그래서 정신이 든 거죠. 맞습니까? 정신이 옆에 있다. Beside oneself 하다가 come to oneself 한 거죠. 그러니까 beside oneself 하고 come to oneself 서로 반대말이다. 옆에 있다가 나갔다가 옆에 나가서 옆에 있다가 되돌아왔다. 반대되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것 뭐 teach oneself 뭐 너무 간단한 뜻이죠. 그래서 뭔 뜻이겠어? 독학하다겠죠, 독학하다.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르치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뭐와 같은 뜻이에요? learn 하고 같은 뜻이죠. 배우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 그게 배우는 거잖아. 맞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추측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 파악이 될 거고요. 나는 뭐 among themselves, 뭐 지들끼리 뭐 이거 그다음에 in spite of 하면은 뭐 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devote 뭐 누구누구에게 헌신하는 거고요. between ourselves 뭐 우리끼리 얘긴데 그게 없네. 예. 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 enjoy oneself가 있습니다. enjoy oneself. enjoy oneself가 뭐하고 같은 뜻이냐? have a good time. 하고 같은 뜻이다.
즐기는데 누구를 즐기는 거야? 자기 자신을 즐긴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래서 enjoy onesel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없었는데 뭐 문제만 나와 있어서 이거 뭐 관용적 표현은 원래 쭉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오래간만이네. 무슨 시제야? 과거네요. 웬일로 과거 시제가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리더스뱅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분간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어요? 아, 풀기만 했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왜안 써놨지? 바보.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문제가 있으니까 빈칸에 물을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의해야 할 어휘부터 내가 이 선생님이 지금 밑줄 긋고 있는 단어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알아둬야 되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건 많이 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알아둬야 되고요. Transportation. 그 다음에 뭐 more than 36% of people bike to work or school. 뭐 여기에 바이크에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에 바이크는 뭐 무슨 뜻이냐 이런 것들. But this hasn't always been the case. In the 60s and 70s, most Dutch people used their cars to get around. Dutch는 네덜란드하고 관계 있는 단어죠? Get around 알아둬야 되고 After the oil crisis in the 70s However, there was a campaign to ride more instead of가 뭐예요? Instead of 그러면 instead of be 하면 뭐예요? be 대신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country is perfect for biking since Each land is very flat. 뭐, sinc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뜻을 조심해야 되겠고, flat이 뭔 뜻인지. 50% of the land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above가 뭔지, 뭐, less가 뭔지, sea level이 뭔지, in addition이 뭔지. There are huge networks of bike routes and excellent bike parking spaces all over the country. Okay, 뭐, 네트워크가 뭔지는 알죠. 그쵸? 뭐, 휴즈가 뭔지, 루트가 뭔지, 엑셀런트 정도는 알겠지. 뭐, 파킹 스페이스가 뭔지, all over the country는 알죠?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bicycle. 어려운 단어 없고요. This is why biking still remains amazingly popular in the Netherlands. Remain이 뭔지, amazingly가 뭐고, 왜 하필 얘는 amazing이 아니고 amazingly인지, 뭐, popular도 알 거고. 뭐. 오케이, 그래서 커먼이 뭐예요? 뭐라고? 저이 문장에서 뜻은 뭐가 어울려요? 흔한이죠. 그쵸? means는 수단, transportation, 운송수단, 됐습니까? 뭐 car나 bike나 airplane이나 train이나 버스 같은 것들을 transpor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바이크는 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터치는 네덜란드의고요. Get around, crisis, oil crisis, 위기죠. 위기, crisis.
그다음에 the country is perfect for biking since it's landed flat. since가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since는 since가 여러분들 제일 뭐 문법 시간에 기준으로 얘기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될때 표현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고 이거 수업했던 건데 앞에 나왔던 건데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또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리더스뱅크 수업을 강화해야 되겠네. 네, 플랫은 뭔 뜻이에요? 평평한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명사인가요? 그 다음에 레스는 더 적은 뭐의 비교급? little less least였죠. little less least. 적은 little, 더 적은 less, 최소의 least.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above, 뭐뭐 위로죠. 뭐뭐 위로, above. 그 다음에 sea level, 해발고도, 바다에서부터 된 높이, in addition, 게다가, 그 다음에 huge, very big, route, 길, 경로, 뭐 도로, route, parking space, all over the country, 나라 전체 이 말이죠. all over the country, 나라 모든 곳에 remain. 오케이, remain 뒤에, 자, 옛날에 그런, 이것도 수업했는데. 아, 중2한테 수업했구나, 이건. stay at the hotel. 하고, stay calm. stay 뒤에 온 것들의 시가 다르고,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르죠. at the hotel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stay의 뜻은 머물다죠. 그렇습니까? 근데 calm은 뜻이 뭐예요? 침착함. 그럼 스테이크함은 뭐겠어요? 유지하다. 침착을 유지하다. 그래서 스테이디에 어떤이 오면 이 스테이는 뭐하고 똑같은 뜻? 비하고 똑같은 뜻이죠. He stays calm이나 he is calm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리메인도 똑같아요. 리메인 뒤에 리메인 앳더 호텔은 뭐예요? 호텔에 남아있다고. remain calm 하면 침착을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remain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남아있단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인지. 그러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이냐? amazingly는 뭔 뜻이에요? amazingly. 그렇죠. 엄청나게 놀랍게도 놀랍게. unpopular 인기 있는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 답을 넣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뭘 물어봤는지 보면 A, B, B가 왔으니까 여기 뭐 들어갈 거야 당연하고.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뭔 소리야?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패시지가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토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락, 글, 뭐 이런 뜻이에요. mainly는 뭔 뜻이에요? mainly. 주로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주로 무엇에 대한 건지 물어보니까, 뭐 찾기? 주제 찾기죠. 주제 파악하기. What is the passage? What is the story mainly about? 주로 그 글은 무엇에 대한 것일 건가요? 뭐고요? 그 다음에 뭐 how many people use bikes in the Netherlands? why biking is popular in the Netherlands? what makes people happy in the Netherlands? how people started a campaign to ride bikes? the best places to ride bikes in the Netherlands? 뭐 들어갈 거 묻고 있고 그 다음에 the Netherlands is good for riding bicycle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라고?
답이 두 개라고 했네. Its land is very flat. It has many bike rental shops. There are few cars on the road. There are many routes for biking. It is very easy to borrow bicycles. 오케이. 그래서 few하고 뭐하고 비교하라고 했어요. few하고 few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여러분 답을 다시 한번. 중2병 걸린 습관입니까? 방에서 지 혼자 치료받고 있고 엄마한테 문자고 물 만들어주는 게 중2병 걸린 습관인가요? 뭐를 치료하고 있는데? 이건이야? 오케이. 이거 풀어내는 거 보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점수가 좀 보여요. 고등학교 때, 그렇구나. 뭐, 읽고도 파악이 된다, 뭐, 읽고도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좀, 그거를 좀 향상을 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뭐, 전번에 봤을 때랑, 이번에 봤을 때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12번 말고, 뭐, 7번이나 6번, 5번 할 때랑, 12번 할 때랑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Biking is a common means of transportation in the Netherlands. Biking? More than 36% of people bike to work or school. 36? Bike to work or school. But this hasn't always been the case. Hasn't always been the case. In the 60s and 70s, most Dutch people used their cars to get around. After the oil crisis in the 70s. However, there was a campaign to ride bikes instead of cars. There was a campaign to ride bikes instead of cars. Instead of cars은 뭐 뜻이에요? 차 대신에. 오케이. 그다음에 the country is perfect for biking since its land is very flat. 50% of the Netherlands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Of the Netherlands is less than 1 meter above sea level. In addition, there are huge networks of bike routes. Lots of bike routes and excellent bike parking spaces all around the country and parking spaces all over the country. So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This is why biking still remains amazingly popular in the Netherlands. It remains amazingly popular in the Netherlands.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끊어읽기 살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좀 이따가 자세한 거 설명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될거 먼저 얘기하면요. 오케이. 첫 번째 조사할 거 민하고 민즈를 비교해 보세요. 민과 민즈의 차이죠. 뭐 그거는 이걸로 하자. 중일.
그다음에 come on 하고 같은 말이 뭐죠? usual. 그렇죠? come on과 usual이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얘도 무슨 뜻으로 쓰였고 흔한이니까 얘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문에는 more than 있죠. more than 36% of people의 뜻이 뭐예요? 36% 이상의 사람들이. more than의 뜻이 뭐니까? 뭐뭐 이상이니까 more than 대신 쓸수 있는 건 over. 그렇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몇 번째 얘기하냐? 두 번째 얘기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크예요, 바이크예요. 바이크죠. 왜 바이크죠? 일단 바이크가 뭔 뜻으로 쓰였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 바이크의 뜻이 뭐예요? 자전거 타다로 쓰였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한 거예요 지금? 데이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뜻이 뭐야? 36% 이상의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직장 또는 학교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한 거니까? 데이 한 거니까 데이 바이크가 당연하죠. 그런데 자 여기에 그 다음 문장 이 문장은 50% of the Netherlands가 뭔 뜻이에요? 50% of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의 50%는 뭐 해수면보다 꼴랑 1m 위에 있다라는 문장이죠. 여기엔 is에요, are에요? is죠. 그렇죠? 아까 전에 36%의 사람들인 데이였는데 이거는 왜 is이냐? 자, 36%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 있어. 사람이 100명 있는데 여기에 36%면 몇 명이죠?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6%면 몇 명이야? 36명이지 뭐예요? 어? 그럼 36명의 사람들은 나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쵸?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50%를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네덜란드가 이렇게 있어. 그쵸? 근데 5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줘. 그쵸?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이시죠. 그래서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뭐뭐 퍼센테이지 오브 뒤에 명사가 왔을 때 얘를 뭐할 때도 있고 it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해야 될 때도 있다. they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따져보면 당연해. 네덜란드의 절반이면 그것이죠.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의 36%면 그건 데이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연결되는 건 뭐냐? one of 뒤에는 북이야, 북스야, 머니야, 북스고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될 수밖에 없죠. 한 개라고 얘기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수량 형용사에서 주어로 사용될 때 단수 취급할 거냐, 복수 취급할 거냐라는 문법입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들어갔을 땐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됐습니까? 사람들 중에 50%면 데이죠. 그쵸? 근데 어떤 나라의 50%면 이거 테두리 몇개 그렸어요? 한개 그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퍼센트 오브 명사는 조심해야 된다. 여기에 is가 올지 are가 와야 될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But this hasn't always been the case. 그래서 그러나 이거 해석은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니었다. 항상 그랬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조사해 오세요. 됐습니까?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이건 좀 이따가 해석할 때 보면 this가 뭐 대신 왔는지 알게 되겠죠. 이런 건 일단 제가 좀 이따가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 뭐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말로는 할수 있어야죠. 그쵸? 지금은 우리말로 할수 있어야죠. 그니까 좀 이따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의 표현은 그러나 뭐 이런 얘기죠.
뭐 60년대 뭐 항상 그랬던 거 아니라 했으니까 그렇죠? 60년대와 70년대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했다? 차를 이용했죠? 뭐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런 문장이죠. 그래서 인이죠. 일단 in the 60s and 70s most Dutch people 그렇죠. 옛날 얘기하고 있죠. used their cars 그렇죠. together 각각 빈칸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웰에 대한 대답인데 1960년대와 70년대라는 말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죠. 그렇죠. 여기에 현재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무슨 시제 쓰는 게 당연하다. 저 used가 사용된 이유죠. used가 사용된 이유를 물어보면 얘가 대답해 주죠.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입니까? 더치입니까? 왜 더치입니까? 코리아 피플이야. 코리안 피플이야. 그렇죠. 코리안 피플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죠. 예, 그 다음에 투게더 라운드는 뭐냐? 1, 2, 3, 4 중에 뭔지 조사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넷 중에 뭐냐? 그 다음 문장은 그러나 1970년대 석유 위기 이후에란 얘기죠. 석유 위기에는 뭐가 있었다? 캠페인이 있었죠.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어떤 캠페인? 자전거 타자. 뭐 대신에? 차 대신에.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the 그렇죠. oil crisis in the 70s. However, there was a campaign to ride bikes instead of cars. 이런 문장이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여기에 moreover는 무슨 뜻이고, 게다가 라는 뜻이고, however는 무슨 뜻이니까, 그러나 라는 뜻이니까, 둘 중에 뭐가 당연하다? However가 당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oil crisis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oil crisis가 찾아왔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단, 1900, 여러분들이 해와야 될 건, 뭐가 있느냐? 됐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970년대 석유파동, 석유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세요. 됐습니까? 네, 백그라운드 지식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석유, 뭐, 오일 크라이시스가 있으면 뭔 일이 생기는지 전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잖아. 그렇죠? 뭐. 차 기름, 기름이 뭐, 어떻게 되는데? 없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됐습니까? 70년대 석유파동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형태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뭐? 넷 중에 뭐한 놈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A campaign to ride bikes instead of cars.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e country가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the country is perfect for 다음에 올 것은 biking인데 왜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됐습니까? 왜 다른 형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이 형태라면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되겠죠. Country is perfect for biking. 그 다음에 여기는 because랑 since고, because of는 안 되겠죠. Because of는 어떤 때 쓴다? Because of you.
어떤 것 때문에라 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누가 뭐뭐 한다가 오면 비포즈 오브를 못 쓰고 비포즈를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둘중 뭔지는 그쵸, 자네를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문제는 안 헷갈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50% of the Netherlands 뭐였더라? 50% of the Netherlands easier 아야? is less than under 둘다 되죠. under 1 meter above sea level. 그러면 below는 뭐 뜻일까요?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있으면 뭐 땅이 없고 다 바닥에. 그렇습니까? 땅, 뭐 해발고도 위로 1m 이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뭐야, 금오산은 900몇 미터 위로 있는 거잖아, 해발고도가. 그렇죠? 근데 얘들은 나라 전체의 평균 높이가 바다 위 1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나라 중에 하나죠. 지구 온난화에서 씨 레벨이 자꾸 라이즈 하잖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우 낮은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높은 산 같은 게 거의 없단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엔 이거 물어봤습니다. 50% of the money는 뭔 뜻이야? 그 돈의 암만 길어졌죠? is mine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였냐? 여기는 in addition이죠. 그렇습니까? 자전거 앞에 자전거가 인기 있는 첫 번째 이유. 그럼 in addition 뒤에는 자전거가 인기가 있는 두 번째 이유로. 그러니까 요 앞에 in addition 앞에 잘 읽어보면 어떤 문제의 답이 나와 있죠. 됐습니까? 저기 나와 있는 옆에 나와 있는 문제가 in addition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답은 in addition 뒤에 나오죠. 오케이, there are of bike routes and excellent bike parking. 그다음에 나라 전체 뭐였더라? Parking, 그렇죠. Space is all over the country. 됐습니까? All over the country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parking은 둘중 뭐냐? 다음에 so죠. so가 되면 뭐 되겠다? as a result 되겠죠. as a result가 뭔 뜻이에요? 결과로서니까. 그러니까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결과가 온다?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it is very easy to move around on a bicycle. on a bicycle은 그렇죠. 오, 기억하고 있네. by bicycle. 됐습니까? 이거 뭘안 쓰는 경우 할때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is은 뭐한 놈이냐 물어봤고요. 넌 뭐니? is은 뭐한 놈이냐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예, 1, 2, 3, 4겠죠. 다음에 this is why biking still remains stays amazingly popular. 왜 얘는 안 되냐? 됐습니까? 왜 amazing은 왜안 되고 amazingly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this는 묻지 말자. this는 뭐 생략해도 되는 건데 뭐 굳이 물어봤죠. 이런 것들 물어보았고요. 그러면 문제풀이 주제 찾기인데요. 그럼 결국 주제는 뭔가요? 2번이죠. Why biking is popular in the Netherlands? 그가 뭔 소리예요? 자, why 뒤에 묻는 말이, why도 똑같습니다. why 뒤에 묻는 말이 오면 왜? 라는 질문이지만, why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하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는 이유입니다. Why 뒤에 지금은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It is popular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그렇죠? 그러면 바이킹이 파퓰러한 이유라는 뜻이죠. 자전거 타기가 인기 있는 이유,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타기가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한 얘기죠. 왜 인기가 있답니까? 그렇죠. 평평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돼 있죠. 예를 들어서 시설로 나온 건 뭐가 있어요? 바이크 루트라든지 파킹 스페이시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대죠.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을 할례하지 않았나요? 자, 1번은 왜안 되냐? How many people이 use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그렇습니까? 이게 주제입니까? 그렇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덜란드 인구의 몇 퍼센트? 36%가 사용한다는 거 나오는데 그 네덜란드 인구의 36%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왜 이런 얘기? 이 내용은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대답도 나옵니다. 36%. 그 얘기를 도대체 왜한 건가요? 자,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뒷받침하는 말로 사용한 거죠.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인기 있는 이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makes people happy?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무엇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해피하게 만드냐?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상관없는 거리고요. 그 다음에, how people started. 자, how도 똑같습니다. how 뒤에 묻지 않는 말이라면 how는 무슨 뜻일까요? 방법이죠. 누가 뭐 했던 방법? people이 started 했던 방법. 사람들이 시작했던 방법.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이겁니다. campaign to ride bikes. 뭐 하자는 캠페인? 자전거 타자는 캠페인을 왜 시작했냐? 왜가 아니고,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했대요? 오일 크라이시스 때문에 했대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게 주제일까요? 아니죠. 자,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보면 이거죠, 이만큼. 그렇죠? 인기 있는 이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했죠. 요 앞에는 뭐 했냐? 인기 있습니다 라고 했고 이만큼이나 인기 있습니다 36%가 할 만큼 그 다음에 맨날 그랬던 건 아니고요 60, 70년대에는 사람들이 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캠페인이 시작됐고 캠페인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인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도입부죠 앞부분은 도입부 네덜란드에 인기가 있다 됐습니까? 어느 정도 인기 있는데 어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직장에 출퇴근하고 학교를 다니는 정도다. 오, 인기 있네. 그쵸? 근데 맨날 그랬던 건 아니야. 옛날엔 안 그래서 다차 타고 다녔어. 그래? 근데 왜 요즘 이렇게 됐어? 아, 70년대 오일 파동이 일어나면서, 오일 쇼크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차 대신에 자전거 탑시다라는 캠페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The best places to ride bikes in the Netherlands. 이건 뭔 소리예요, 이거? 가장 좋은 곳이죠. 뭐할 좋은 곳?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곳이 뭐 어떤 동네 이름이 막 나옵니까, 이거? 이거 왜 이렇게 골라요? 답으로. 그렇습니까? 뭐, 융프라우는 참 스위스에 있는 거구나. 뭐, 어느 동, 뭐, 구미로 가세요. 뭐 대구로 가세요. 뭐, 이런 거 나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뜬금없이 이걸 답으로 왜 고릅니까? 오케이. 얘는 2번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사실 연결된 거야, 연결된 거. 자, 여기서 인기 있는 이유를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인기, 이거, because 뒤에 나오는 거,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됐습니까? Be good for가 뭐였다, be good for? 뭐뭐에 좋다죠, 뭐뭐에 좋다. 뭐뭐를 잘하다는 뭐였더라? 네덜란드가 자전거 타기에 좋다. 왜? 땅이 어떻습니까? 평평하죠.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routes for biking. 하나 빠졌죠. There are many parking spaces. 이런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애들은 왜안 되느냐? 렌탈샵이 뭐야? 렌탈샵. 대여점이죠. 대여점.
됐습니까? 네덜란드가 has 가지고 있다. 많은 자전거 렌탈샵을 가지고. There are few cars. There are few cars. 이거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매우 중요하죠. There are few cars. 일단 there 하니까 있다 그랬죠. There are few cars.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네. I have a few friends가 무슨 뜻이니까? 오케이. 난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few는 어가 없는 대신에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러면 there are few cars는 뭐겠어요? 차가 거의 없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It is very easy to borrow bicycle. 어떻다? 매우 쉽다. 무엇이? 자전거 빌리기가 쉽다. 이런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 4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냐. 해석하고 끊어야겠죠. 그냥 읽고 해석하고. 오케이.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